메르스나 사스에 대한 약이 나왔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거죠. 임상통화과학 아마켐 회장을 맡고 있는 문창 씨입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3차 세계대전이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많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ACBC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이제 이 바이러스 특징을 알아야 되겠네요. 우리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 세균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 세포 안에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양 주위에 빛이 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 모양을 보니까 코로나처럼 스파이크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로나 모양하고 비슷하다 해서 이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고, 그 다음에 1구는 2019년에 발생을 했다 해서 19라는 게 이제 붙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DNA 바이러스는 우리 간염 바이러스나 또 헐피스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고, 우리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DNA하고 RNA의 차이가 뭐냐? DNA는 우리가 유전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RNA 바이러스는 DNA에서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라이보솜이라는 곳에 전달을 하는 게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 말이 중요하냐? DNA 바이러스는 웬만해서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너무 잘 일어나요. 약 한 1000배 가까이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DNA 바이러스는 여기에 대한 어떤 치료가 나오거나 어떤 백신이 나왔을 때 장시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너무 빨리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고 나면은 새로운 종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앞에 겪었던 메르스 바이러스나 사스 바이러스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변종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벌써 우리가 메르스나 사스에 대한 약이 나왔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변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 되면은 또 치료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백신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